저요? 아, 기대. 기술이 뭐하기 전에 이용가하게 되기 전에 대부분의 농사, 농업은 개인, 되어졌죠. 뭐에 의해서? 개개의 가족에 의해서 되어졌죠. 그렇죠? 20세기의 인더스트리얼 파밍이 뭐죠? 네. 농업인데 인더스트리얼이 뭐니? 산업적인? 어, 그렇죠. 산업형 농업을 얘기하는 거죠. 산업형? 한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사람 같이 짓는 거죠. 공장 같이. 그것이 농업이 나타났죠. 뭐로서 나타났어? 뭐 하면서? 새로운 기계가 뭐 하게 되면서? 이용 가능하게 되면서 산업형 농업이 나타난 거죠. 뭘 사용함으로써? 메케나이제이션. 메케나이제이션이 뭐죠? 어, 기계화죠. 기계화를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화학적인 페스티사이드, 살충제죠? 살충제를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퍼틸라이저는 비료를 얘기하는 거야. 비료를 사용함으로써 회사들은 뭐 할 수 있었어? 프로듀스. 생산할 수 있었고, 디스트리뷰트. 기부할 수 있었어. 디스트리뷰트는 기부하다가 아니라요. 생산이 아니라 유통하다, 분배하다 이거든요. 분배할 수 있었죠. 아, 컨트리뷰트가 기부하다. 어. 거대한 양을 분배할 수 있었던 거죠. 유통시킬 수 있었던 거지. 어포더블한 푸드들. 어포더블한 푸드, 음식은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야? 어포더블한? 싼. 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뜻이죠. 저렴한. 감당할 수 있는 음식들을, 음식들의 나라의 거대한 양을 유통할 수 있었던 거죠. 전국에 걸쳐서. 그치? 그러나, 시간에 걸쳐서, 사람들은 보게 되죠. 뭘 보게 돼? 어떻게 이 방법이 자원을 디플레이트 하는지 볼 수 있고, 보게 되죠. 다 자원을 뭐 하는 건 이 방법이? 빼돌시키다. 고갈시키다라고 하지. 고갈시키는지를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이 랍, 빼앗다죠? 빼앗는데 뭘 빼앗어? 음식에게서 뭘 빼앗냐면 그것의 영양의 가치를 빼앗는 거죠. 그 영양가도 떨어지는 거죠. 최근 수년에 더 많은 뉴스의 아울렛들이, 아울렛이 뭐죠? 아울렛입니다. 아울렛을 합시다. 그러면 매체, 쉽게 하면 매체야. 뉴스 매체가 보고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고하죠. 그리고 수천 명의 더 작은 농부들이 네, 나타나고 있는데 뭐로 나타나고 있는 거야? 전국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네.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수천 명의 새로운 농부들은, 작은 농부들은 뭐 하고 있겠니? 기계적인 걸 안 하고 이제 산업적인 걸 안 하고 옛날 방식 돌아갔겠지. 순정. 네. 그런 식으로 했겠죠. 답은 A공독에 뭐 입증했는데 큰 농장들이 더 이상 부엌하지 않는 걸 입증한 거죠. 그 다음에 야기한 거죠.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발달을 제공한 거지. 심지어 더 커다란 양의 음식을 나타낸 거죠. 회귀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해. 배치번. 기본. 뭐가 받을 거야?